60장은 수타 짜장면이다. 치우고 도마 준비, 양파 준비, 두개 꺼내서 물에 씻고 벗기고 다시 놓고 자르고 나머지 하나도 자르고 힘겹게 자르고 벗기고 씻고 놓고 싸우면 완성. 후라이팬 올리고 불 켜고 물기 닦고 해바라기 씌우려고 붓고 두르고 엄마가 해준 진미춘장 뜯고 꺼내주고 포기하고 자르고 튀길까봐 조금 짜주고 몰아넣고 짜준 다음 볶아주다가 쓰러진 양파 싹 다 때려넣고 손으로 넣고 물 살짝 넣어주고 몇 번 저어주고 완성. 도마 치우고 밀가루 적당히 붓고 닦고 소금 파서 넣고 반죽해주고 물 약간 넣고 반죽해주고 진짜 마지막 반죽해주고 찰지게 쳐주고 그릇 치우고 도마 준비 쳐주고 심해서 펴주고 더 넓게 펴주고 손 씻고 칼로 썼는데 안 썰리고 밀가루 반죽 이렇게 다 부어주고 뭉쳐준 다음 손으로 동그랗게 뭉쳐주고 국물을 해주고 놓고 펴주고 두 번 튀고 뒤집고 세 번 치고 칼로 싸우면 완성. 양파 어느 정도 볶았으면 고기 더 넣고 다 털어놓고 볶아주다가 춘장이 모자라 보여서 더 넣어주다가 그냥 다 넣어도 될 것 같다고 다 넣어주고 완성. 넣고 고춧가루 열어서 숟가락으로 긁어 넣고 부추 건강을 위해서 가득 넣어주고 물 반 컵 넣고 볶아주다가 숯하면 도마에 다 들러붙듯이 넣어주고 완성. 그릇 준비 먹을 만큼 옮겨 담아주고 닦아주면 완성. 이제 맛볼 자리 뒤집 아무거나 집어서 관찰해주고 먹어본다.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짜다. 관찰해주고 먹는다. 맛있는데 역시 심하게 짜다.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열고 마시고 놓으면 살 것 같다. 밥이 필요하다. 밥통 열고 한 주걱 퍼서 넣고 두 주걱 퍼서 넣고 야무지게 비벼준 다음 한 숟가락 퍼서 먹어도 짜다. 볶음 참깨 준비 한 숟가락 퍼서 먹으면 그래도 짜다. 트로피카나 들고 다시 마셔주고 넣고 유리컵 준비 물 한 컵 받아주고 짜장면을 부어준다. 조심스럽게 비벼주고 양파같이 숟가락으로 퍼서 덜 짜다. 짜장면에서 짜장밥에서 짜장국밥이 되